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버워치 능력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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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아, 잘 지내지? 나는 너무 잘 지내고 있어. 가끔은 너의 빵이 그립구나. 한 입 뺏어 먹으면 정말 꿀맛이었는데. 아무튼 오늘 할 것은 오버워치 능력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버워치 영웅이 된다면, 아니면 오버워치의 그 영웅의 능력을 가지고 싶은 거, 어떤 영웅이 가장 가지고 싶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 할까? 고민 중? 고민할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 저는 착한 교관이 될 수도 있고 악마 교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빨리 소리 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점프백이랑 대장간 망치. 아, 근데 점프백이 있으면은 점프백을 받쳐줄 내 다리가 없어. 근데 대장간 망치는 대장간 잘해서 망치 같은 거를 일 잘해가지고 어디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차라리 대장간 망치를 합시다. 두 번째, 질주랑 숨 돌리기. 질주는 이미 할 줄 아는데. 근데 소유자라고 따지자, 그럼 무한정으로 달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숨돌리기보다는 질주가 나을 것 같아. 숨돌리기는 약간 체력을 회복해주고 잠깐만, 컨디션이 회복해준다? 체력이 찬다? 그럼 숨돌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차라리 질주를 해서 계속 질주를 할 수 있는 것보단 내가 달린 다음에 힘들면은 숨돌리기 멋이고 달리면 되잖아. 로드오그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로드오그로 갑시다. 여기서도 소유자는 그저 눈물. 죽이는 타이어. 야이씨, 이거 쓰면은 나 그거 너 새고랑 찬다. 철컴철컴 이거 당하기 때문에 안돼. 이거는 절대 안돼. 차라리 전멸이 낫다. 전멸, 전멸은 나은 게 아니라 좋다. 전멸은, 전멸 개 좋다. 그다음 이상. 안녕하세요. 이거는 둠피스트는 능력이 그냥 둠피스트네. 소리방벽은 내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약간 DJ로 루시우 능력을 들고 DJ 하면은 돈 엄청 벌겠다. 둠피스트는 불법이니까. 그리고 둠피스트는 저거 실제로 하고 다니면은 경찰서 갑니다. 소리방벽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해파이즈 사건대 구르기. 야, 구르기는 나도 할 줄 알아. 구르기는 나도 할 줄 알아요. 예? 야, 근데 사건은, 야, 이거 좀 애매한데? 야, 사건은 내가 있어봤자 뭐 저거 누구 죽이는 거 죽이면 어쩌면 법 가고, 구르는 거 나도 할 줄 아는데, 이건 거의 무슨 카레맛 똥이랑 똥맛 카레랑 뭐가 달라? 둘 다 필요 없는데? 굳이? 해파이즈 사건 나는 뭐 사건을 쓰고 싶지 않아. 구르는 건 이미 할 줄 알아. 야, 그냥 구르기 하자. 그냥 구르기 하자. 야, 할 게 없다. 야, 아니다, 사건 하자. 사건. 야, 구르기는 너무 쓸모없다. 사건은 가지고만 있다가 만약에 이 세상 좀비 세상으로 변하면 그때 쓰자. 해파이즈 사건. 메카 호출의 방어 강화. 메카 호출이 더 간지나지 않을까? 야, 내가 개 쩌는 거 보여줄게. 오, 뭐야? 야, 나 이번에 샀어. 뭐 샀어? 야, 차 샀어? 뭐야, 차 뭐야? 벤츠? 아우디? BMW? 아니, 메카. 떠안돼, 메카 떠. 와, 인싸 가능. 메카 조종 가능하냐고요? 그거는 뭐 자격증을 따야겠죠? 메카 운전 자격증 2종 보통을 따야겠죠 아마? 메카 합시다. 자포. 야, 호보 추진기. 자폭은 좀 무서워. 야, 이게 현실이었으면 지금 등에 옷 다 터지고 등 다 화상 입고 머리카락 다 타고. 이건 안 됩니다. 자폭은 안 돼. 자, 그리고 이거 호보 추진기는 좋은 것 같아요. 호보 추진기는 잘만 사용하면 좀 무섭겠다. 바다에서 쓰면 재밌겠다. 바다에서 호보 추진기로 사업하는 거야. 시간역행? 야, 시간역행 좋은데? 망령화랑 시간역행? 야, 이건 둘 다 좋다. 근데 시간역행은 좋은 것 같긴 한데 당장은 좋을 것 같은데 미래는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너무 시간역행에 의지할 것 같아. 의지하고 싶다, 시간역행. 의지하는 거 좋아요. 축구 슛 실패하면 시간역행 돌아와서 다시 슛, 죽기 직전에 다시 시간역행 하고. 시간역행 좋은 것 같아. 구르기 대 철갑. 야, 뭐 이건 뭐 능력이야. 철갑은 뭐 대충 생각해보니까 뭐 나를 고칠 수 있고 내 몸이 변하는 건데, 야, 내가 사람인데 막 이럴 필요는 없잖아. 구르기 하자. 구르기, 차라리 구르기. 생체 소나기 에너지. 야, 생체 소나기가 나을 것 같은데? 이걸로 완전 의사 대박나는 거 아니야 나? 생체 소나기 이 기술 특허되면 대박나는 거 아니야? 에너지도 나쁘지 않은데, 에너지 세져서 뭐하게, 강해져서 뭐하게. 내가 역도 선수 할 거 아니잖아. 차라리 생체 소나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해킹 대 부활? 야, 이거는 근데 부활은 뭔가 인간의 금단의 영역 같아. 부활이란 능력은 진짜 양날이 검일 것 같아. 부활이라는 거는 너무 양날이 검이야. 부활을 하게 될 줄 알면 일단 내가 어딘가에 잡히게 될 수도 있고, 부활을 함으로써 뭔가 인간이라면 건드려서 안 될 걸 건드릴 것 같아. 그러니까 해킹하자. 컴퓨터 개련이 방송할 때 해킹하고, 형도 카트라이더 할 때 해킹하고, 모동님 아이작 할 때 해킹하고. 매우 좋을 것 같아. 해킹. 류요. 야, 개 쓸모없다 진짜 둘 다. 야, 이 당시
야 방패 이거 들어서 뭐하게? 야 뭐 내가 뭐 나중에 시위대 뭐 이런 거 할 거야? 2단 뛰기는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2단 뛰기는 다리 아프지 않을까? 2단 뛰면은 2단 뛰기가 그래도 좀 더 쓸모 있을 것 같다. 2단 뛰기는 좀 방송에서 리액션으로 쓸 수 있겠다. 아 2단 뛰기로 금메달 따서 연금 타먹자고요? 약간 운동할 때 좋긴 하겠다. 2단 뛰기 은신대 초월. 초월은 어떤 상황이면은 내가 단체로 사고 날 때 내 근처에 있으면 다 살릴 수 있고 은신은 아 근데 은신 하면은 뭔가 범죄에 이용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은신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은신이라는 능력을 컨트롤을 잘해야 돼. 은신으로 할 수 있는 착한 짓을 생각해보자. 쓰레기 죽고 쓰레기 주워 다니기. 은신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 뒤통수 치고 도망가기. 야, 은신하자 은신. 옷도 은신되나? 옷이 은신이 안 되면은 사람들 놀랄 텐데. 그렇다고 다 벗고 있잖니 뭐에 부딪혀서 은신이 풀리면은 어떡해 그러면 은신하자. 일단 그래도 초월보다는 은신이 더 뭔가 더 많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눈보라대 순간이동기. 야 순간이동기 진짜 야 이거 순간이동기는 아 야 진짜 내가 서울 사는데 운전할 때마다 정말 와 운전할 때마다 진짜 올림픽 대로크 막혀가지고 진짜 차라리 순간이동기를 샌드박스 네트워크에다 하나, 강남역에 하나, 우리 집에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무조건 순간이동기지. 이거는 진짜 오버워치 능력이 아니더라도 그냥 갖고 싶은 능력 중 하나다 순간이동기는. 사이보그의 날렵함, 나노 강화죄. 사이보그의 날렵함이라면은 이 벽타기를 잘한다는 거겠죠? 2단 점프도 가능하고 차라리 나노 강화제로 특허를 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버는 게 나을 것 같아. 마지막입니다. 적외선 투시랑 자가수리. 자가수리는 이제 바스톤이지만 인간으로 따지자면 자기가 어떤 병이 있는지 알고 어떤 병 고칠 수 있는 거. 야 그렇게 따지면 자가수리가 최고인데? 적외선 투시는 막상 쓸 데가 없어. 자가수리는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병을 고칠 수 있고 다 고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가수리가 최고인 것 같아. 야 이거 투시해서 핸드폰 찾자고요. 리모컨이랑 그럴싸한데? 갑자기? 잠깐만 그럴싸한데? 야 핸드폰이랑 특히 차키 잃어버렸을 때 일단은 자가수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입니다 메카우츠 대 구르기. 메카우츠 갑니다. 나노 강화제랑 해킹. 해킹은 나을 것 같아. 해킹은 얘는 진짜 어떤 능력이냐면은 진짜 손만 대면 다 해킹돼. 그 오버워치 블리자드 월드에 농구대 있는데 손블러가 가까이 가기만 해도 해킹돼서 9999점인가 그 떠요. 이 해킹으로 신고 지우면 해킹을 해. 그 다음에 김지현 유튜브 구독을 해야지만 풀리는 거야. 대박이야. 그러면 전세계 모든 컴퓨터 해킹해서 내 유튜브를 구독하고 하루에 한 번씩 조회수를 봐야지만 컴퓨터가 켜져. 컴퓨터가 켜지면은 일단 내 유튜브 조회수 하나는 봐야 돼. 내 유튜브 조회수 오늘 올라온 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컴퓨터가 켜지는 거야. 오 야 해킹 좋다. 순간이동기 대 소리방벼. 닭 순간이동기. 야 이거 트레이서 대 트레이서. 트적트 전멸이랑 시간역행? 시간역행이 나만 시간역행이에요. 아시는 분들 알텐데 트레이서의 시간역행은 나만 시간역행 되는 거라서 조금 애매하다 사실.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 있는데 나만 시간역행 된다 해서 뭐해. 전멸이 최고지 전멸. 야 한조는 뭐가 이렇게 쓸데없이 근엄하게 생겼냐. 생체도나기. 해파이어 사건 대 은신? 네, 해파이어 사건이 쓰이는 상황은 아까처럼 뭐 좀비나 이런 거 상황인데 차라리 은신으로 숨어있는 게 낫지. 은신 대장간 망치 대 숨돌리기. 난 숨돌리기. 약간 숨돌리기는 무슨 느낌이냐면은 에너지 드링크를 완전 많이 마신 느낌일 것 같아. 나는 숨돌리기. 자 그 다음에 자가수리 대 호보 추진기입니다. 자가수리가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자 4강 갑니다. 4강 메카우츠 대 해킹. 사실 메카우츠 우리나라에서 할 데 없어요. 하는 순간 국방부에서 연락 오고 무슨 일이냐 하고 또 메카호출. 아 귀찮아요. 메카호출 하려면 일단은 메카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메카 운전 면허증. 메카 면허증 2종 보통을 따려면 일단은 실기시험 필기시험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호출할 때마다 근처에 누가 있느냐 법적으로 규칙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날려면은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돼. 제가 오늘 이 메카를 쓸 건데요 혹시 이 나라도 되나요? 이거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메카호출 한번 하려면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불편해. 해킹 가자. 자 둘이 자세가 똑같네요. 생체 소나기 대 순간이동기. 이거는 순간이동기죠. 순돌리기 대 전멸. 전멸도 막 실생활에서 엄청 많이 쓸 것 같지 않는데 아니야 시네마틱 보니까 전멸이 은근 멋있었어. 간지 하나 따면 전멸 갑니다. 은신 대 자가수리. 아 이거 좀 고민된다. 은신 대 자가수리. 사실 혼자 살면은 그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아픈데 근처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급대를 못 부르거나 아니면 아픈데 막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자가수리 갑니다. 자가수리. 전멸 대 순간이동. 야 전멸보단 순간이동기가 낫지. 순간이동기. 해킹 대 자가수리. 야 이건 좀 고민된다. 나로 생각할게. 나로 따지자면은 나는 해킹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해킹할 상황이 굳이 와야 되고 내가 굳이 해야 되는데 자가수리는 살면서 무조건 해야 될 상황이 와요. 나는 근데 내 인생에 이미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굳이 해킹을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지금 안전하게 자가수리를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가수리 대 순간이동기.
이건 좀 고민된다. 순간이동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다가 순간이동 설치하죠? 내가 미국 갔을 때 그냥 맘만 먹으면 바로 우리 집 왔다 갔다. 내가 미국을 갔어. 블리츠컷을 갔어. 근데 뭐 놓고 온 게 있어. 잠시만요 하고 순간이동기 가서 뭐 들고 다시 미국으로 오면 돼. 그리고 아프면은 병원으로 순간이동 설치해도 되고. 시간을 아끼는 거냐 건강을 아끼는 거냐 그렇게만 따지면은 건강이 최고긴 한데 이건 진짜 고민된다. 나도 내가 노인이 돼서 80세야 이런 젠장 자가수리 쓸 때가 별로 없었는데 그때 차라리 순간이동기를 선택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순간이동기 1번 자가수리 2번 채팅으로 쳐주세요. 오케이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의견대로 봤을 때는 1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로 갑니다. 예! 다른 사람들 의견 한번 봐봅시다. 망치는 뭐든지 만들 수 있음. 토르비언 능력인데 인정? 부활 한 번에 몇천만 원만 받아도 비길 직검임. 그럴 수도 있네. 구르기, 레깅물 귀요미, 2단 뛰기가 최고. 어째서지? 어째서 2단 뛰기가 최고인 거지? 사실 부활은 쓸데없음. 옆에 죽을 사람도 없는데 뭐, 아. 이건 좀 슬프다. 친구가 없다는 거 아니야? 한번 순위 봐보자. 순위 은신, 부활, 해킹. 은신이 맞네요. 은신, 부활, 해킹. 생각보다 자가수리가 별로 없네? 자가수리가 되게 순위가 낮네? 야 꼴찌는 누굴까 꼴찌? 야 구르기는 왜 23이냐? 도대체 구르기를 고른 이유는 뭐야? 구르기를 할 줄 몰라가지고 체육 수행평가 때 F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고른 건가?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버워치 능력 월드컵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오버워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녕!